안녕하세요. 김제이 TV의 김제이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제2 버전 2를 준비했는데요. 저번에 실패를 하여서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쿠키 인벤토리 2로는 해보겠습니다. 게임롤 내려보면 킵 인벤토리가 있죠. 이걸 2로 바꿔보면 킵 인벤토리 게임 규칙의 값은 이제 담가갔습니다. 2 이렇게 뜨죠. 그러면은 이제 마크를 해보겠습니다. 마크 앞으로 가서 목재를 캐보겠습니다. 이렇게 마크해서 게임하는 게 제가 지금 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녹화 프로그램 있잖아요. 지금 이게 F3이 안 먹혀가지고 이 화면이 지속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여기 밑으로 지금 컴이야. 안 좋아가지고 원래 i5 써야 하는데 저 어떤 어떤 고수 유튜버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컴을 안 좋은 거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여기 좀 싼 것 같은데? 안 켜지면 그냥 이펙트 기브 골뱅이 S에다가 버전 1000100으로 하면은 이제 이제 요 나무를 24개를 만들어 줍니다. 나무에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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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 20개만 딱 해가지고 일단 나무 곡괭이를 제작합니다. 제가 지금 오래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작업 내일 해가겠습니다. 이렇게 작업대를 캐고 다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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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고
언제까지 내려갈 동굴이 나오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으로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려가는데 안 뜨면은 막 좀 이상한데요. 이 정도까지 안 뜨면요. 아, Y좌표 15로 내려가야 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, 아니면은 지금 내가 계속 하는데도 안 돼요. 동굴 찾는 명령어 있으면은 고정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마크 조금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갈게요. 띵!